나왔어요. 지금 시간은 8시 49분. 보통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어깨 운동을 주로 하거든요. 요즘 등을 좀 안 해가지고 턱걸이 한 4세트 정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할게요. 물은 한 700ml 정도? 노래를 켜고 숄더 프레스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4세트는 결국에 못 채울 것 같아. 이건 이제 그때 왕기춘 선수가 알려준 방법인데 이제 유도라는 게 결국엔 당겨서 순간적으로 탁 수축하는 그 힘으로 당기는 건데 그때 도움되는 게 고무줄 밴드로 하는 거랑 덤벨, 원암 덤벨 로우를 이완 없이 수축, 빠른 수축으로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좋대요. 근데 제가 집에서 튜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원암 덤벨 로우를 24kg로 8개씩 4세트를 진행할게요. 4 곱하기 8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끝났고요. 오늘 좀 빡세게 했어요. 1시간 30분 정도 홈트레이닝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운동이 잘 돼가지고 기분 아주 좋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하고 자고 일어나서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쌓였을 때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하루 10시간 뭘 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한 걸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 모레도 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다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내년에 할 수 있고 내후년에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서운 거라서 네 조금씩 늘려가는 거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씻고 올게요. 늑장 부리다가 늦게 나와서
지금 제가 등촌역을 가야 되는데 인천에서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아, 개 아깝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택시비 아까워. 그래도 일단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커피를 사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커피가 없으면은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디야에서 커피 좀 살게요. 바닐라 라떼 아이스로 그 사이즈 추가해주세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 테이크아웃. 멤버십 있으세요? 아니요. 알라딘이라고 중고로 줬는데 합정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 좋아요. 강추. 알라딘 서점 갔다가 네, 런닝 좀 뛰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네, 책상에 앉았고요. 10시 좀 넘었는데 제가 사실 일요일만 되면 아 다음날 월요일이니까 10시 정도부터 좀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우면은 1시까지 핸드폰 하다가 자죠. 그럴 거면 안 누워 있던 게 낫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요일이어도 그냥 자기 전에 좀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튼 네 그렇다고요. 그냥 저는 이거 좀 하다가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합시다. 머리는 파마를 했거든요. 근데 파마를 하니까 확실히 뭐 손질 안 해도 가라앉고 편하긴 한데 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봅시다. 저 이제 나갈 준비 다 끝났고 오늘은 저녁에 강남에서 있는 그 마케팅 관련된 거, SNS 관련된 거 이제 그거 들으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 헬스는 못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출근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그 교육하러 가서 제가 찍을 수 있으면은 찍어볼게요. 이따 봅시다. 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네, 오늘 빨리 퇴근을 해가지고 지금 강의 들으러 가고 있어요. 그 SNS 관련된 거. 네, 오늘 비는 다행히 안 오는데 좀 피곤하긴 한데 게다가 월요일이고 그런데 확실히 배우러 다녀야 돼요. 진짜로 안 그러면은 너무 느려.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오늘 수업 열심히 듣고 나오겠습니다. 아마 다 직장인일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2D,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팀은 지금 팀이 뽑는 기조대로 저는 뽑는다고 해주고 싶고요. 대신에 회사에서는 어쨌든 양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 그러면 애니메이션 컨텐츠 말고 정말 뭐 사람이 나오는 컨텐츠라든지 다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가 지금 좀 보완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희는 5분 넘는 컨텐츠를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길이가.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튜브와 앱에 올리고 결과를 보고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요즘 모든 회사들이 콘텐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서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로만 맡겨서 그걸 해소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만약 내부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를 좋아할 때 거기 들어간 그 초기 이야기부터까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배경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요. 그게 외주로 잘못 가면 마치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퀄러티가 저는 나쁘더라도 사실상 솔직하게 내부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되게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제조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제조와 납기와 퀄러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마케팅팀에서 우리 브랜드가 도대체 왜 생겼고, 유저들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주고 싶고, 어떤 가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다면 재료는 어떻게 찾았고, 이번 공법은 뭐가 다르고 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유저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면, 그 자체가 양질의 컨텐츠는 아니어도 정말 약간 흔들리는 영상에 배경음악은 이상하더라도 오히려 사람들한테 좀 더 진정성을 줄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아마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한번 해보셔야 외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여수 여행을 가는 날인데, 네, 여수 여행을 가는 날인데 가기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쿠웨이트 로 출장을 가요. 근데 출장 개념이 아니라 거의 파견인데 이제 한 2년 정도 거기 있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점심에 이제 만나서 같이 쇼핑 좀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저는 이제 여수로 내려갈 겁니다.